네,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오늘 오후에 구속적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당무감사 자료와 공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안동 지역 재력가 채용 청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재력가를 오늘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는 재력가 아들인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4시엔 창원지방법원에서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 심사가 열립니다. 명 씨 측의 청구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이 적합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또명씨 측은 석방이 어렵다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해달라며 보석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남 취재본부에서 YTN 임영준입니다.